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벌써 2019년의 마지막 주말이 지나가고 올해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저는 몇 년 전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손수 캘리그라피 엽서를 만들어 그해 고마웠던 분들에게 엽서를 선물로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많은 격려도 받았고 그리고 저를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앉아 엽서를 만드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2019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1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모든 것이 정리된 연말 며칠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일들을 목표한 만큼 이루었는지 되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지 못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떠셨나요? 저는 매년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을 경험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매번 스트레스도 받고 있지만 그 시간들이 저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라 신념처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그 시간들로 인해 저의 삶은 앞으로 더욱 단단해질 것이고 더욱 멋진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언제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걱정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가 걸어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제가 마음이 흔들리고 아파할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도 해주고 제가 가던 길을 벗어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땐 따끔하게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항상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 작업의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글씨를 쓰는 사람입니다. 글씨를 쓰는 것은 책상 위에서 하는 행위지만 저는 진정한 글씨는 책상에서 걸어 나왔을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책상 위에서 걸어 나와 때로는 카메라를 들고 때로는 그냥 저의 눈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자연 속에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작업의 영감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번뜩이는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도 받고 위로도 받고 저처럼 작업의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저의 그런 우울함이나 좌절과 같은 감정을 작품이나 작업으로 긍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도 있지만요. 가끔씩 사람들은 저에게 리노의 감성은 어디서 오냐고 묻곤 합니다. 그때 제가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저의 우울함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울함은 마냥 슬프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에서 오는 감정이기도 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오는 좌절과 같은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저의 성격에서 오기도 합니다. 뭐 결국 제가 생각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저의 이러한 우울함이라는 감정이 많은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저의 세계를 구축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엔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챙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될 때면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기를 바라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길 기도하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더욱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020년에는 저와 함께 여러분도 더욱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들을 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여러분이 목표한 바를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나와 캘리그라피 디자이너로 전업을 하고 활동을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캘리그라피든 영상 작업이든 디자인이든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매 순간 창작의 고통을 겪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것들, 올해 안에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매번 계획하고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큰 목표가 아닐지라도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큰 목표가 아닐지라도 2020년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목표로 세우고 시도해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리노TV를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많은 걱정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영상을 아주 잘 만드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유튜브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내는 것 또한 사람들이 지켜봐 줄까? 좋게 봐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먹고 시작하니 그런 고민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야 할까? 편집은 언제 하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긴 했지만요.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까? 어떤 글씨를 쓸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스스로 단기적인 목표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다양한 도전들과 함께 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글씨를 쓰는 리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 남은 2019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무리 잘 하시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